이왕이면 좀 흥이 나면 좋은데. 네? 요즘 너 누나 결혼식장 갈 때는 필수거든요. 세호한테 일단 전화를 해요. 조세호. 누나 아시죠? 예, 일단 세호한테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요. 너 이번에 그럼 너 안재욱 결혼 때 왜 안 왔어? 누구야? 안재욱이 결혼 때.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?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? 그래서 같은 연예인 돈은 왜 몰라? 무조건 내가 갔어야지. 네가 잘못했네. 아이고, 아이고, 형님 안녕하십니까? 아이고, 세호야, 뭐하니? 예, 미팅 끝나가지고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. 어딜 가는 길이었어? 저 집에 이제. 아, 그렇구나. 세호야. 네. 예. 너 엊그저께 다 저 우리 저 무한도전 녹화하는데 왜 안 왔어? 어디요? 무한도전 녹화하는데 왜 안 왔냐고. 야, 너 섭섭하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일단은 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그래. 야, 근데 너 진짜 서운한 거는 옆에 저기 누나, 저 희애 누나, 김희애 누나 있거든. 아, 네, 세호 씨,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, 선배님. 조세호입니다. 아, 세호 씨. 예. 미래 쫑파티는 왜 안 왔어요? 어디, 어디요? 미래, 우리 드라마 쫑파티에. 그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. 2년 전인데. 아, 그래요? 어이구, 예. 몰랐었습니다. 아니, 우리 저 세호야. 네.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저 우리 다솔 씨하고 우리 저 혜지 씨 결혼하는데. 예, 예. 너 거기 와야지. 누구요? 다솔 씨하고 혜지 씨. 오늘 결혼하는데 누나랑 나랑 지금 가고 있거든, 축가하러. 아, 정말요? 예, 예. 아니, 많은 분들이. 한 번쯤은 뭐 가야 되지 않겠냐, 그래서. 뭐 좋은 일이니까. 너 진짜? 통화로 될 일이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를 해. 그래, 알았어, 그러면 와. 네, 형님, 그럼 거기 주소 좀 보내주세요. 알았어.